Good morning, Mr. 네, 대통령,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국가 맞죠? 참전국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의 그 침공에 따른 우리가 예, 의원님,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그 러시아와 유럽의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저희와 같지만 6.25 당시에 그 참 뭐 이렇게 저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다.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까? 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진작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주던데요. 국민께서 다 가시죠. 아니, 제가 아까 발언에 대해서는 다 가세요. 김병주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파병은 탄핵감이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참관단으로 보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이 야권은 국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인 사항이라며 국회 동의 없이 단 한 명이라도 참관단을 보낸다면 김용현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걸 국가 안보 차원의 통치 행위라고 우길 생각인가 본데 대체 왜 남의 나라 이 전쟁에 우리 군을 파견이든 파병이든 하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북한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이 어리석고 무모한 짓인지 무식한 오빠는 정말 모르는 모양입니다.